이거 씨발 이거 방송 때 떴어야 되는데 나왔다. 여러분들 나왔어요. 와 진짜 아 너무 너무 이뻐. 아 너무 맞지? 이뻐요. 70만원치에요 이거 하나가. 70만원짜리 국회에요 여러분들. 정신 딱 버릴 것 같아. 정신 당할 것 같아 이거. 자,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일드워크입니다. 오늘의 제가 준비한 게임 쿠키런 킹덤. 야!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 쿠키런 킹덤 이번에 마지막 화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마지막 화 이번에 쿠키런 킹덤 엔딩을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이제 업데이트 소식은 더 이상 안 드릴 것 같으니까 신규 쿠키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아마 여기서 끝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와 같이 엔딩을 한번 보러 가시죠. 자, 갑시다. 자 여러분들 시작하기에 앞서 일단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와일드워크 우승! 드디어 여러분들 저도 슈크림이 생겼습니다. 어제 새벽에 편집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질렀는데 얘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이뻐요. 아 나 이 대사를 실시간으로 들을 줄이야. 일단 우리 키워야 되니까 어디보자. 이거 사주자. 내가 널 위해서 지금 거의 한 90만원이야 이제 8,90 정도 돼. 자 대충 이제 슈크림의 귀여움을 알았으니까 이제 남은 거는 스토리를 다 밀어보도록 하죠. 일단 스승과 제자가 왔고요. 앞에 전열은 우리 구미호마 쿠키가 서주고 후방은 우리 누커가 해주고 정글을 넣자고 이렇게 하자고. 이것도 나쁘지 않다. 기절이 있는 게 좋다. 이걸로 갈게요. 자, 보여줘. 야, 한번 띄우네. 젤리우스 이스트리모스 강한데? 안 되겠다. 우리 선생과 제자의 조합으로 가보자. 야, 선생 제자 조합 괜찮은데? 안 되겠다. 키가 없어. 어머나, 데미지 봐라. 이런 식으로. 나쁘진 않아. 내가 딱 정확한 평가를 내릴게. 약간 얘는 이도저도 아니야. 이도저도 아닌 캐릭터긴 해. 근데 귀요미로는 일단은 탑티어야. 넬리우스 익스트리모스 들릴 때마다 기분이 괜시리 좋아져. 그래도 귀여우니까 됐어. 어? 야 잘못 봤나? 그 녀석을 본 것 같은데? 아 안돼 그 새끼는 안돼 그 새끼는 안돼. 여기구나. 알려주고 선생님이 하는 거 잘 봐. 여기서 젤리우스 익스트리무스 올리고 2절 걸고 여기서 바로 매우 걸어서 컷. 예전만 하지 못하는구만. 예전과 다르게 나는 지성을 겸비했다. 빨리 끝내자. 거기 노란 쿠키 자네들도 진입자인가? 내 이름은 노란 쿠키가 아니야. 그럼 뭐라고 불러주면 좋은가? 고민이 쿠키? 머리 크림도 안 마는 쿠키? 아니면 80만원 못 보았다고 개놀리는 쿠키? 그냥 노란 쿠키라 불러줘. 진입자 여러분, 마법 확대기 열려서는 안 될 천문이 열려 이 세계의 망행들이 닥치고 있다네. 아무리 더럽다 해도 진입자의 마스 학생들을 지켜야 하는 것이 나의 책임. 난 이 학교 교장이니까 말이지. 우리 망령으로 착하는 것 같은데 꿈이나 깨시지? 조심해. 젤리우스 익스트리모스 그래서 갈고 조져. 선생님이 하는 거 잘 봐. 뭐야 별거 없잖아. 라떼 맛이 어때? 가요. 차! 기어코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최종장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용케도 이런 덱으로 잘 올라왔다. 어 도착했다. 저기 세인트 릴리가 있는데? 이건 문스톤이야. 달의 뒷면에서 떼어낸 보석이라고. 달의 뒷면의 힘을 끌어다 쓰는 다크문 마법. 그 마법은 정말로 위험해서 금지되어 있어. 세인트 릴리 쿠키가 문스톤 안에 갇혀 있어. 사라진 기억을 찾는 게 때로는 더 큰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모두들 미안해. 마법 학당을 저주로 물들인 건 바로 나였어. 괜찮아 이쁘면 돼.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한 번쯤 실수할 수도 있어. 하지만 결과는 모두의 파멸이었지. 그건 좀 쌍년인데. 가장 구원받을 수 없는 건 바로 나였어. 문스톤과 함께 나를 부숴줘. 아 어떻게 그래. 어떻게 세인트 릴리 쿠키를 부술 수 있냐고. 어? 뭐지? 나 대사 읽었나? 아, 내 생각을 잃은 거야, 용크? 우리가 널 용서해줄게.
스톤을 깨뜨릴 테니 꼭 거기서 나와야 해. 야, 근데 그거 다른 사람들 입장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야, 그거 다른 사람들 입장도 들어봐야지. 왜 너가 용서했다고 다 용서가 돼? 어? 이벤트 씬이다. 어? 차렷. 뭐니? 드디어 봉인이 풀렸구나. 뭐야? 뭐라고? 나를 위해 문을 열어준 자들이 그대들인가? 전 아니에요. 너는 세인트 릴리 쿠키가 아니잖아. 저건 어둠 마녀 쿠키야. 아니, 어둠 마녀 쿠키라고? 세인트 릴리 쿠키. 어? 얘 과거가 세인트 릴리였던 거야? 왜 이리 늙었어? 얘 친구는 되게 젊었는데? 근데 나만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봐도 말레피센트인데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유명한 대가리잖아. 말레피센트 쿠키 왜 그래? 차! 미친. 1분 46초 만에 깨야 된다고? 오야, 씨, 미쳤네. 근데 티는 안 달아. 엘리오스 익스트리모.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우리 애들 죽어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아, 제발 깨게 해줘. 깰 수 있을까? 야, 존나패 존나패 존나패. 선생님이 하는 거 잘 봐. 미쳤나? 법이구나. 하지만 이미 봉인은 풀려버렸다. 아니? 이제 곧 세계 곳곳에서 차원의 균열이 일어나 모두가 내 어둠의 힘에 지배될 것이다. 네가 그렇게 한 거야? 어? 모두 내 탓이야. 내가 조금만 더 강했더라면. 그래, 용프야, 다 네가 잘못했어. 그래도 우리가 같이 한 거 아닐까? 아니야, 다 네가 잘못한 거야. 너희들이 앞으로 어떤 발버둥을 칠지 궁금하군. 그럼 새로운 세계의 정상에서 기다리고 있겠다. 이렇게 떡밥을 남기는구나. 이렇게 끝나? 뭐야? 어? 퓨어 바닐라. 어? To be continued. 어?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어디까지 가니? 얘들아 어디가? 아니 지금 끝나고 뭐지?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엔딩을 봤습니다. 새로운 반전이라면 반전이고 뻔하면 뻔했던 스토리긴 한데 그래도 앞으로의 뉴 시즌, 시즌2가 기대가 되는 쿠키런 풍덤이었어요. 와, 진짜 멀고도 머나먼 길이었다. 이 게임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와, 진짜 많이 발전했네요. 이 게임에 100 이상을 지르고 얘 하나 뽑으려고 웃고 울고 했던 시간들 다 지나가고 결국 이렇게 엔딩을 봐버렸습니다. 앞으로 시즌2가 언제 나온지 모르겠지만 그때 나올 때 한번 찐먹을 또 해볼게요. 그 전까지는 이제 종종 할 것 같아. 종종 그냥 익숙하게 이런 것만 해놓고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하기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재밌었네요. 모두 그럼 유바. 아, 근데 진짜 끝났다. 아. 와우.